안녕하세요. 절막한 강자 한정희 강사입니다. 칼퇴를 부르는 엑셀 테크닉 122가지 책에서 소개한 10장 엑셀의 인쇄 기능 10분 안에 마스터하기 강좌입니다. 엑셀은 설정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비교적 깔끔하게 인쇄가 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쇄와 관련된 디테일한 설정 방법을 조금 더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엑셀을 사용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 인쇄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엑셀로 만든 표를 인쇄하려면 파일 탭에 인쇄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P를 누르면 됩니다. 왼쪽에는 인쇄 관련 설정 항목이 배치되고 오른쪽에는 미리 보기가 표시됩니다. 미리 보기 상태에서 인쇄 상태가 보기 좋다면 인쇄 버튼을 눌러 인쇄를 하면 됩니다. 인쇄를 시작하기 전에 인쇄할 범위를 선택하고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있는 인쇄 영역 설정을 선택하면 해당 셀 범위만 인쇄 대상으로 지정이 됩니다. 인쇄 범위를 정했다면 용지 방향과 크기를 설정합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페이지 레이아웃 탭을 사용해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인쇄 미리 보기를 하면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용지의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용지의 크기를 기본 A4가 아닌 A3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 조금 모자라서 표가 한 장에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여백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본 여백 설정을 좁게로 바꿔봅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밑에 있는 인쇄 배율 설정에서 한 페이지에 시트 맞추기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인쇄 배율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문자나 숫자가 작게 인쇄되기 때문에 표가 너무 큰 경우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큰 표를 여러 페이지에 나누어 인쇄할 때 페이지를 나누는 구분선은 엑셀에 의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보기 탭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인쇄 범위 전체가 파란색 테두리로 표시되고 페이지를 나누는 구분선은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테두리나 점선을 드래그해서 인쇄 범위 및 페이지 구분선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점선을 위로 끌었더니 표가 두 페이지로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기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파일 탭에 인쇄를 선택해서 인쇄 미리 보기를 확인합니다. 현재 1페이지죠? 다음 버튼을 눌러 2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두 페이지로 표가 나뉘어서 인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시트를 한꺼번에 인쇄하려면 먼저 시트별로 인쇄 영역, 용지 방향, 용지 크기 등을 앞에서 배운 방법대로 설정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설비 투자부터 매출 상세의 4개의 시트를 한 번에 인쇄하고 싶다면 먼저 설비 투자 시트를 선택하고 Shift를 눌러 매출 상세 시트를 선택합니다. 또는 설비 투자와 매출 상세를 인쇄하고 싶다면 설비 투자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 매출 상세 시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단축키 컨트롤 P를 누르면 시트가 모두 인쇄가 됩니다. 이번에는 통합 문서에 있는 모든 시트를 인쇄하려면 마찬가지로 각 시트에 대해 인쇄 설정을 모두 마친 후 전체 통합 문서 인쇄를 선택하면 됩니다. 파일 탭을 눌러 인쇄를 선택합니다. 이때 설정에서 전체 통합 문서 인쇄를 선택하고 인쇄를 누르면 모든 시트가 인쇄가 됩니다.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문서를 인쇄할 때는 용지의 머리글과 바닥글에 파일 이름, 인쇄 날짜, 페이지 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지 번호를 표시해 두면 여러 페이지를 인쇄할 때 누락 페이지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글 바닥글에 표시할 내용은 자주 사용되는 패턴 중에서 선택하거나 자유롭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설정을 누릅니다. 머리글 바닥글 탭을 누르고 이미 설정되어 있는 머리글을 선택하거나 바닥글에서 페이지 번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머리글 편집 버튼이나 바닥글 편집을 눌러서 자유롭게 직접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문서를 동시에 5부 정도를 인쇄해야 하는 경우 복사본에 인쇄할 매수 5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한 부씩 인쇄를 선택을 해 두게 되면 예를 들어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의 문서가 한 부라면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가 인쇄가 되고 그 다음 또한 부가 또그 다음 한 부가 인쇄가 됩니다. 용지 한 장에 인쇄되지 않는 세로로 긴 표를 인쇄할 때는 표의 제목행을 각 페이지의 첫 줄에 인쇄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많은 데이터에서 첫 줄이 인쇄되지 않으면 어떤 데이터인지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면 제목행이 인쇄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제목을 선택하고 인쇄 제목 반복할 행 입력창에 커서를 둔 다음 2행에서 4행까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도, 세 번째 페이지에도 제목과 열의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이번 강좌는 엑셀을 사용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인쇄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일본 주요 5대 컴퓨터 출판사 연합이 선정하는 체우스 도서로 선정된 칼텔을 부르는 엑셀 테크닉 122가지 16개월간 18만 부가 발행된 오피스 분야의 초 베스트셀러입니다. 엑셀 작업 속도를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고 지금 당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